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습니다. 참유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오늘 1독서 요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느베는 어디의 수도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죠.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잔혹한 정책을 폈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는 자비의 정책을 폈다면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한, 그래서 사람의 살껍질을 벗기고 성에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 외지로 전부 다 내쫓고 또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해서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유다인들에게 고통을 준 그 니네베가 요나를 하느님이 파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부 다 몰살시킬 거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니네베라는 나라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원수의 나라, 뭐 우리로 치자면은 북한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고 중국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고 똑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이 요나 예언자의 등장으로 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단순히 유다인의 하느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닌 온 우주의, 전 지구의 만민의 하느님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선포가 바로 요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회개하라고 얘기한 니느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성경 특강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석기 시대에 오시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선포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남길 글자가 없었어요. 중석기 시대도 오시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오셔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이 한 3200년, 기원전 3200년에 이제 발흥을 하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남부, 지금 바그다드 지역에 이제 수메르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때 쇠기 문자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말을 또 물건을 거래하고 신과의 이야기를 문자로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글자는 아람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를 쓰셨고,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 말을 다 하실 줄 아셨죠. 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라, 동전을 보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은 아마 라틴어도 하실 줄 아셨으리라고 생각. 물론 하느님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했지만은 어쨌든 글자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39년에 죽죠. 그러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탄생 300년 전, 400년 전에 벌써 이미 인간의 영혼을 넓혀놨어요. 굉장히 많이 넓혀놨어요. 부처님은 기원전 550년경에 오셔서 또 인도에서 굉장히 영을 많이 넓혀놨죠. 그러니까 인류가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가 찼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왜 지금 오시는 게 낫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2000년 동안 인간의 영혼은 꾸준히 지금 변화되고 확장돼갖고 아마 지금 우리가 성서 연구도 고고하게 한 1700년대 후반부터 발견해갖고 이 니느베라는 거가 성서에는 있는데 니느베라는 도시를 2000년 동안 몰랐어요. 몰랐는데 니느베라는 도시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자를 발견하고 아,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베가 있었구나. 유일하게 성서에만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모래 폭풍에 이 도시가 완전히 잠겼는데 고고학의 발달로 이제 아시리아, 니네베, 그 다음에 우루크, 이런 도시들을 다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지구라트, 마르둑을 모시는 신전, 지구라트까지도 하늘 정원,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도 1700년 이후, 1800년, 최근 20년 전, 이제 정말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20년 전에 그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직각 92m, 꼭대기 90m, 그걸 정확하게 20년 전에 발견을 해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소개한 책 성서인간학 이거를 읽어봤는데 와,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호권장 12항 계시원장 요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복음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와 닿을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대답도 많고 책들도 많다. 이 고대로부터라고 그러냐면은 이 수메르 문명 때도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기원전 3500년 전에 애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녀갖고 반장이 있어서 반장이 떠든 애 이름을 적었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애를 때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선생님을 좀 우리 집에 모셔다가 그 촌지 좀 주라고 그 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을 모셔다가 촌지를 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맞지 않았다라는 그 문서가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인간은 계속 교육이라는 문자라는 문화라는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사상이라는 게 생겼던 것이죠. 고대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대답도 많고 책들도 많다. 이러한 대답과 책들에는 진리의 빛을 증언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숭고한 노력의 결실이 스며 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한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이제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죽어요. 카이사르가. 그 카이사르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과 책들에는 진리의 빛을 증언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숭고한 노력의 결실이 스며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유산에서 특히 한 권의 책이 돋보인다. 그 책은 여러 저자들에 의하여 편찬되었음에도 동일한 원천의 영감에
결실이다. 이번 주 월수금 제가 하느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세웠다, 계약을 잘랐다, 요 강의를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제 이거 하느냐고 지금 목이 어느 정도 쉬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열심히 읽어갖고 계약을 맺은 것, 인간하고 인간하고 또 왕하고 왕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어기면은 죽어요. 그래서 계약을 세웠다라는 게 뭐냐면은 돌에다가 계약을 쓰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세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잘랐다. 이건 뭐냐면 3년 된 암 송아지,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아브라함이 반으로 잘라놓죠. 잘라놓고 이제 맹금류가 이렇게 쫄라고 그러면 쫓아내요. 그냥 저녁에 되니까 하느님이 횃불로 그 잘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계약을 잘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짐승을 잘라갖고 만약에 계약을 어길 시 이렇게 너도 반으로 잘려서 죽을 거다. 그래서 피를 모세가 제단에 반을 뿌리고 백성들한테 반을 뿌리죠. 그래서 피의 계약, 그 피의 계약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가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 월, 수, 금에 제가 구약성서,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많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세기 동안 편집되었고 우발적 문화적 가치에 수없이 노출되었음에도 일관성을 가진 작품이다. 요나 같은 거는 굉장히 그냥 툭 튀어나와서 아시리아 니느베의 회개를 얘기한 거죠. 거룩한 책인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책이다. 성경은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한 진리에 대한 자유롭고 사랑 가득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능력을 가진 책이다. 제가 정말 요즘 성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아주 뼛속 깊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투쟁과 고통과 큰 기쁨으로 이루어진 슬기로운 사람들의 고된 성찰에서 생겨난 책이며 사람의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솟아난 책이지만 무엇보다도 영감을 불어넣으시는 하느님의 숨에 최종 원천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이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전체, 그러니까 인종과 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제는 모든 인류한테 이제 하느님의 복음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빛나는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예언이다. 예. 계시언장 21항, 사목헌장 12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때 나오셔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는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오메가 포인트라는 논리가 있어요. 모든 거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1600년 이후에는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면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의 흑인을 끌고 갑니다. 미국으로.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이슬람이 1800만 명의 흑인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총 3000만 명의 흑인들이 거의 한 300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00년 동안 거의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짐승 대접을 받았죠. 그런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가, 특별히 여성에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여성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때는 없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신 복음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마지막
완성 지점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성서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시고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세웠다, 계약을 잘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의 완성자라는 그 성경 특강 참조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늘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글동글